매주 수요일 날 출발하는 6월의 첫 번째 탄핵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상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본격적인 탄핵 국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간 참 이 금기시되어 오던 이 탄핵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우리 미리 보는 출구조사처럼 미리 보는 이 윤석열 탄핵을 얘기해도 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김남규 박사님. 네. 아, 만약 이 윤석열이 탄핵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네. 예. 뭐 지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태블릿 PC가 이제 계기가 됐죠. 근데 이제 탄핵이 되려면 네. 두 가지 이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의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을 그렇죠. 하는 네. 그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직적인 반발이나 또는 이탈이 있어야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 우리가 보통 스모킹 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 지지율을 떨어뜨릴 스모킹 건은 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스모킹 건이었죠. 네.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녹음 파일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의 지시가 담긴 테이프의 존재가 확인이 됐고 그 테이블 연방 대법원에서 제출을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닉슨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거든요. 저는 뭐 이와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미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이종섭 이제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종섭 장관의 이제 휴대폰 통화 기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전화 받은 기록은 그렇죠. 뭐 당연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통화했다는 그 위치까지 파악된 건 좀 의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대통령의 통화 발신지까지 확인이 됐다는 것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의 그렇죠. 어떤 통신 기록도 네. 뭐 상당 부분 이미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단순히 통화 기록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역이 녹음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네. 예, 요즘 사실 뭐 네. 통화 그 녹취가 여러 뭐 사건에서 이제 증거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는데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장관 입장에서 상관인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해외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려면 혹시 녹음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또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에도 네. 그 녹음이 돼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저 이제 첩보위성을 통해서 적성국에서도 이제 감청을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저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뭐 김건희가 이 대신 전화를 받은 경우도 뭐 요즘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 또 알코올성 치매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술 먹고 한 말 기억하지 못해서 통화 내용 녹음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어디서든 통화 내용이 유출된다면 그거말로 정말 게임 끝이네요.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 휴대폰이긴 하지만 네. 뭐 혹시 다른 사람이 통화한 것 아닌가 하는 이제 추측들이 네, 있습니다. 네. 뭐 결국 내용이 이제 밝혀지면 다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가 전화를 받은 적도 있잖아요. 한번 그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자, 아무튼 뭐 어제 제가 서울의 소리 앙케이트에서 조사한 결과 70% 가까이가 김건희를 통화의 주인공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누가 됐던 참 해병대 최해병 사건에 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이 지지율 폭락은 뭐 당연하겠죠. 근데 앞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워터게이트 사건도 도청 사건 자체보다는 이를 감추려고 했던 이 대통령의 거짓말을 한 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지지율이 네. 급락을 할 겁니다. 10%대가 무너져서 뭐 단단히가 될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이제 핵심 지지층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두 번째 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직적인 반발이나 이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그야 뭐 당연하겠죠. 또 하나 이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이 한동훈 특검입니다. 이 조국 혁신당이 1호 법률안으로 한동훈 특검 발의했는데 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예, 뭐 좀 다른 좀 특검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네. 있습니다만 저는 한동훈 특검안이 매우 절묘한 묘수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지금 의석수로 보면 야당만의 힘으로 충분히 이제 통과가 가능한데요. 분명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 궁지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 한동훈 지지층도 두터운 편인데 한동훈 지지층과의 전면전을 치를지도 모른다는 얘기 같은데 그럼 뭐 한동훈 특검도 거부권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좀 저는 좀 달리 봅니다. 충분히 저는 재부의했을 때 통과 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동훈을 견제하거나 싫어하는 세력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동훈 특검을 찬성하는 비율이 20%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8명 이상의 이탈은 충분히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조국 혁신당의 1호 공약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특검안을 찬성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뭐 전략적으로 한동훈 특검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도 뭐 어찌 보면 답이겠네요. 그런데 네. 예, 여기는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차기 대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대선 주자가 있어야 사실 탄핵에도 나설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한동훈 그렇죠. 네.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고민이 될 텐데요. 지난 이제 박근혜 탄핵 때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반으로 이제 보수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차이로 대선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탄핵이 되더라도 보수 분열 없이 이제 치러지도록 그렇게 해야 이제 대선이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은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임기 단축 개헌은 보수의 분열 없이 나름 일사불란하게 차기 대권 주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아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뭐 갈수록 흥미진진해진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자, 어제 이 미디어 토마토 그 여론조사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찬성이 어제까지 55%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이 탄핵 찬반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건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한번 차트 보시죠. 이 이제 질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를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도록 하고 그래서 현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고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진보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이 아니라 즉각적인 탄핵을 그렇죠. 지지하는 층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3년이 아니라 2년도 길다 뭐 이런 뜻이겠죠. 저도요. 저는 이제 4년 중임제 개헌은 찬성을 합니다만 대선을 2년 뒤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는 전국 안정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 같이 치르는 것이 저는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선거 시기를 어떻게 일치시키냐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1년 내에 탄핵을 통해서 대선을 치르고 3년 뒤에 총선과 같이 대선을 치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4년 중임제이지만 첫 번째 임기에 한해서는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선거를 처음 실시할 때 1995년도에는 첫 번째 임기를 3년으로 했습니다. 4년이 아닌. 그래서 아. 98년까지 했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아마 정치권의 합의만 있으면 총선과도 같이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와 탄핵 지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 정당 지지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네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주말 조사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 34.7, 국민의힘이 28.6, 6.1%포인트 차이입니다. 다음 표 보실까요? 다음 차트 올려주네. 예, 이 갤럽과 이제 리얼미터 네. 그리고 꽃 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전히 갤럽은 국민의힘이 지금 1% 앞선 걸로 나왔고요.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조금 앞섰지만 거의 뭐 비슷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이제 여론조사 꽃은 10% 정도 차이. 예, 면접조사는 뭐 9.5 네. 차이고. ARS는 13.2 차입니다. 이제 제가 그 수정해서 이념 편향을 제거한 방식으로 한 이제 조사는 한 4.1% 정도죠. 민주당이 지난주보다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탄핵 지수 결정짓는 대통령 이 직무 평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가장 최근 어제 조사입니다. 미디어토마토인데 긍정이 27.8. 부정이 67.1%입니다. 이 정도면 뭐? 네. 예, 다음 표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네 개의 조사인데요. 지금 이제 갤럽이 21%로 네. 지난 주보다 한 3% 떨어졌죠. 그랬을 때 이제 GR 지수라고 했던 갤럽과 리얼미터를 네. 이제 합친 것은 23.8대 67.2로 탄핵지수가 2.8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갤럽이 3.7로 탄핵지수가 올라간 덕인데요. 반면에 꽃은 지난주와 큰 차이 없이 탄핵지수가 2.6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탄핵지수의 네. 변동인데요. 5월 내내 2.6으로 갔다가 이번 주에 2.7로 소폭 탄핵지수가 네.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박근혜. 네. 2016년도 이제 박근혜 그 대통령 탄핵 당시에 한국 갤럽 이제 조사를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사실 9월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넘었습니다. 이제 10월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30%대가 무너져서 지금 10월 둘째 주는 26, 셋째 주가 25, 넷째 주는 17, 그 다음에 11월을 들어서 첫째 주에 5%로 무너집니다. 탄핵 지수도 2.5, 2.9, 5.3에서 지금 25로 크게 증가하거든요. 지금 저 10월 셋째 주와 넷째 주의 중간 정도에 지금 저희 그 탄핵 지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뭐 얼마 모지 않은 거죠.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시면 10월 지금 둘째 주만 해도 새누리당이 2% 앞섭니다. 그리고 셋째 주가 되면서 같아지고 넷째 주부터 역전이 되거든요. 이 갤럽 기준이기 때문에 앞서 보았듯이 지금 1% 갤럽이 이번 주에 앞섰지 않습니까? 네네. 10월 둘째 주 상황과 거의 비슷한 사실 이대로 한다면 1, 2주 안에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탄핵 지수가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의 이 탄핵 지수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면서 이 탄핵 열차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신통할 탄핵열차 앞으로도 쉬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자, 오늘도 유해상의 신통알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 제공 유해상의 신통알 현충일 하루 쉬고 금요일 아침 6시 30분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